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멀어. 어? 아니 이쪽에 떨어져 있어서 이쪽 보고 이렇게 보고 힘들잖아. 어? 몰려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 진짜 몰랐어요. 아,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됐는데 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어, 오늘 많이 축하해 주실 거죠? 네. 미천하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 한강수를 찾아서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마음이 부풀어갖고 어찌저게 진짜 잠 못 잤어요. 뒹굴뒹굴하다가 새벽에 5시 돼서 조금 잠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도 못 듣고 저 잤나봐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9시 정도 됐는데 식구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밥 찾아 먹더라고요. 난 깨우지도 않고. 어 그랬어 언니? 뭔 날이야? 아니 저대 한강수가 밥상을 착 차려줘야만이 먹던 사람이 오늘은 뭔 날인지 자다 먹고 일어나서 밥상을 자기네들끼리 차려서 먹더라고. 자, 내가 나가니까 깜짝 놀래요. 어? 아, 더 잘하고? 어, 그럼 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진행하지랬어. 그래서 난 잤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요. 아, 솔직히 이렇게 좀 늦게 오실 줄 알았어. 다들 머니까요. 한 뭐, 여기 도착하면 3시 정도 되지 않겠나? 통밥으로 굴렸는데, 역시 안 가서 머리가 나빠요. 오늘 아침에 여유를 부린다고 아침을 먹고 우리 셋이서 룰루랄라 시장에 나갔어요. 읍내 나갔어. 읍내 나가서 시장 구경 다 하고 옥수수 사 먹고 여유있게 팥빙수 사 먹는데 전화가 왔어. 야 우리끼리 오랜만에 진짜 분위기를 잡았어요. 새 여인들이 나가서 깨제재 해갖고 그래서 아무도 몰라보잖아. 분양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내가 가지고 팥빙수 사 먹고 이랬는데 아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먼저 달려가야 되나 아니면 왜 깨제대하고 나왔거든. 그래서 그냥 숙소로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에요.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이해하시죠 오빠? 근데 안에 반바지는 입었나요? 네. 너무 불안하다. 어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이거 탁 벗어 치울 거야 이거. 아. 반바지만 섹시하게 입고 갈 거야. 나는 그 반바지 없이 저리 입었으면 지금 들리는 거 잡고 싶어서 걱정스러웠어. 별 걱정은. 아니 그럼 뭐 서비스로 한번 집 보여주지 뭐.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서비스로 제가 할 수도 있잖아. 멀리서 오셨는데. 그럼 오늘 허벅지까지만 보이세요. 요거를 제가 인천에서 만들어가지고 물텀벙이에서 할 때 한번 입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거기서 허벅지를 다 내놓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요게도 모습이 이쁜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각설이답지 않게 컨셉이 이쁘다 보기 이쁘다 해서 오늘 한번 또 이렇게 딸이 추천하더라고요. 그걸 입으세요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아 요걸 내가 준비해가지고 왔던가 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입고 난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예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살이 안 빠져서 울룩불룩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 노래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졌다는데 나지나다는데 빠졌대. 살이 많이 빠졌대. 쪽 빠졌어요? 얼굴 볼살만 얼굴 늘 지나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저기 삼성오라버니나 하도 못 보셨잖아 그지? 제 영상 보셨어 안 보셨어? 오빠님은 늘 접하고 계세요. 왜냐면 오빠님은 매일 들어오시거든 실방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울진에 처음 오던 날 기억하시죠? 그때는 뚱뚱했었던 돼지같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살 안 찐 사람이 없어. 살 안 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먼저 주에도 우리 꽃순이뿐만이 없어 팽이쳤잖아. 너들을 굴려서 오늘도 그럴 거야. 저. 그 모습 오늘 또 여기 실제 상황으로 볼 거예요. 저는 못 본 욕을 맨날 쓰다 보니까 그래도 물덤벙이에서는 주말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어떻게 버텨갔는데 여긴 또 달라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목소리가 물덩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 진짜 그래.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낮에는 온도가 응달이 있으면 추워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춥다고 다 햇볕에서 나가요. 밤만 되면 반팔 못 입고요. 추워서. 근데 이제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어제부터 좀 여름 덥네. 지금 시원하죠, 그냥? 안 덥고? 어, 그게 안 더워. 그 여기는 참 공기가 좋은 것 같아. 사람 살기가 딱 온도가 좋은 것 같아. 특히 나 같은 사람 여기 살아야 돼. 나 물질을 이사 올까봐. 근데 연고지가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좀 있으면 좀 빈대 좀 붙들놨더니. 근데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내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목이 딴 데 같으면 헛가 갖고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매에서도 더 좀 목곤역이 더 길들여진 것 같아. 더 좋아졌어. 자, 가요. 켜. 어디서 오셨대? 어디서 오셨어요? 울릉도에서 왔대요. 소리 듣고 왔어요? 울릉도에서 왔대요. 울릉도에서 소리 듣고 왔대요. 울릉도에서? 울릉도 거기는 울릉도에 가면 오징어 진짜 많은가요? 울릉도 호박엿 있나요? 있어요? 아, 울릉도에서 많은 호박엿 진짜 있어요? 없지요? 불화치지만. 물론 옛날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 예, 네, 맞아요. 아니, 거기 울릉도 하면 그 특산물이 뭔가요? 아, 호박녀석 없잖아요, 이제. 호박녀 공장이, 큰 공장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지금도 운영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니 왜 물어봤냐면 제가 여자우서니까 거기 이제 허벅 냄새를 뗄까 하고요. 어? 뭐 계란 났는데 계란 났어. 계란 났다고? 계란 났다고. 왜 왜? 호박님 천지라고 그거 합니다. 아, 천지라고? 그럼 우리가 파는 데다고 또 맛이 별다른 거 아닌가? 가지고 팔면 되지요. 아, 그래요? 소매 가격으로 사가지고 여기서 소매를 팔면 되지. 아하. 그래서 거기 호박엿을 내가 안 먹어봐서 그 각사리들이 호박엿이라는 거 파는 거 진짜 생구나야. 울릉도께 어딨어? 그 울릉도에 가서 맛을 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 애 타고 들린 것 같아서 거기 거 한번 엿을 떼다 팔까 싶어갖고. 자, 정말 좋았네. 가요. 제가 최근에 배웠어요, 이 노래를. 내 사랑 영자, 그 다음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두 곡 이어서 갈게요. 정신 바짝 차리기 오늘. 착, 불러보. 가자. 가자.
이거 뭐 뭐야? 아자, 아자. 했잖아요. 오늘 그거 한 개 저기 천 원씩만 돈 걷어요. 그리고 내가 밥을 사게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창에서 왔어요 하고 군산 하나하고 그 두 개만 갈게요. 이어서 가요. 나 목멜라죠. 커피라도 갖다 드려라. 이쁘나? 커피를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물 좀 갖다 드려. 아 커피 갔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빵에는 나 뭐 이렇게 근사나 가 그 오빠 찍었어. 한번 고마워요. 아따 은영장님 아 쪽팔리게 남들은 일을 다 생각을 했는데 어째 구요. 잠시 제가 또 여기 가서 저 볼일을 보고 올게 있어. 올게 할게요. 그러면 딱 맞겠다 시간이. 그죠? 준비됐으면 가요. 네? 돼지머리 빠져. 그런 거 누가 앉아서 내가 직접 해야 돼. 오빠가 기다려. 오빠 가만히 계셔.
여기 왔는데 언니 맛있게 드셨어요? 어. 그렇게까지 걸어왔는데 지금의 이 자리에 지금도 섰지만 축쟁이에요, 축쟁이. 정말 알맹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응원 준 건 아마도 같이 사는 딸이 아닌가 싶어요. 맨날 더 힘들어해주고 딸이 응원해주고. 화이팅. 어, 맞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또 안 계셨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고맙고 감사한 건 카페의 운영자님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하이쇼!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뭐 고모님이라던가 또 특별회원님 또 영상을 찍어주시는 감독님들 그 외에 또 일반 회원님들 이렇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실방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냥 못해드려도 엄지척해 주고 노래 신청해 주시기를 보면 아 그래도 한가수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분들 때문에 또 여기까지 서게 됐어요. 자, 이분들한테도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게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사랑 주신 만큼 관심 주신 만큼 쭉쭉 뻗어나가겠습니다. 힘 실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분사랑아 갈게요. 자, 가요. 어, 뭐야, 분사랑아. 나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앞뒤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참여.